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연우입니다. 저기는 누구입니까? 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팀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연구소 설비기술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선홍이라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신제품 양산 이전을 위해서 형태의 P1 라인과 P2 라인 쪽 셋업을 위해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사내 부부 6년차, 아이는 5살이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택 사무 이동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수정이야? 네, 밥 먹자. 어, 연우 밥 잘 먹었어? 계란 두 개째 먹고 있어. 아, 두 개째 먹고 있어? 뭐가 맛있어? 계란후라이가 맛있어? 계란이 맛있죠. 그리고 여분의 옷도 팩에 넣어놨어. 가방, 어, 거기 있지? 그거 같이 보내야 돼, 오늘. 따로 전화해 줘? 저는 이번 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등원을 시켰고 집안일 좀 하고 오후 2시까지 출근할 겁니다. 미팅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신제품의 특성 쪽을 좀 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직접 회의실 가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영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차려주는 건 남의 법의 최고 아닙니까? 부사님 브이로그 찍어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됐어. 지금 건강 챙기세요. 근데 왜 이렇게 보통 출근할 때 많이 눈을 편이에요? 기분이 좋게 깨면 아는데. 아, 깨자마자 오늘처럼 좀 찝찝하게 깨면 가지런다.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꿀팁이 있다? 야, 엄마 보다. 아,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게 역할 놀이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 나는 환자, 애기는 의사. 하면서도 미안해. 내가 환자 역할 하는데 하면서도 미안함을 느끼면서 아파요. 여보세요? 어, 왜? 연어 실내를 안 보냈네? 실내 주머니. 실내 주머니 어디 있어? 아무리 어제 안 보였어? 주머니 할 만한 게 안 보이네? 쇼핑백이 뭐 있는데. 어, 일단 들고 가야 돼. 알았어. 안녕하세요. 연어가 실내를 안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있었던 게 분들이 W라서 GW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벌이면서 육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용우님은 뭐가 힘든지 한번 여쭤보죠. 다 힘들어요. 특히 육아 부분에 있어서 두 명 다 출근했을 때 네. 엄마 아빠 둘 다 출근하면은 아기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고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 라인입니다. 지금 오후 업무가 시작이 돼서 지금 라인에 들어와서 에러가 하나 있는 업무 좀 조치를 했고요. 다른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요. 네, 네네. 좀 잤는데 남편의 근무 일정도 같이 잡아야 되니까 17일이 안 되고 오늘이 안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되고 금요일 되고 그렇군요. 거의 바탕입니다. 보면서 힘을 내고 있죠. 남편이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너무 부끄럽다고 메신저를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비 직후 매력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항상 버라이어티한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얘기네. 잘해줘.
나도 뭐 매력도 매력이지만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 이 책에서 봤던 그런 지식이 실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머릿속이 내 뭔가 발전이 되니까 그런 때 있으면 재밌더라. 아마 그러면 저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지. 근데 지나고 나면은 되려면 딱 우리가 틀에 짜여진 상견례 같다가 아니라 변형견례라서 스케줄을 내가 짤 수 있다는 거지. 개인 업무를 평일에 그 스케줄을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구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BTP가 2조건인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스크 너무 잘 쓰는데? 가자! 엄마 손 잡고 이제 왔어요.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정말 정말 좋은 아침이야. 엄마랑 연어가 보이네? 괜찮아, 엄마가 뚝딱뚝딱 거쳐줄게. 꿀잠을 자네요. 드디어 아기가 잡니다. 자, 이제 저만의 시간인데 집안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가방을 싸면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납니다. 남편이 이제 곧 퇴근을 한다고 해서 오징어 튀김과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붓고 있습니다. 아, 리폼을 해볼까요? 네, 200 넘었을 뿐. 이제 게이트 나와서 퇴근해요.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거 받아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자나? 우리 아들은 잡니다. 그래, 오늘 고생했어. 나는 자기가 아침에 데려다 주잖아. 아침에 텐션이 다르다. 오전에 연어 데려다 주는 거 있잖아. 와, 진짜 내가 딱 해주니까 난리가 안 났어. 그거 한 거 눈물 났던 때인가? 우리 그때 내가 자기 부서에 파견된 게 13년도 말이지. 그렇지, 13년도 말, 14년도 초. 몇 시야? 12시 다 돼간다. 오늘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사내부부 브이로그였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할게요. 잘 자세요. 굿나잇. 굿나잇. 빨리 듣고 찌찌뽕. 진짜 까먹었어.